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자, 2024 유아유명을 준비하시는 초수생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초수생 선생님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초수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이 많으신 반면에 두려움은 크지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막 에너지도 많으시고 열의도 충만하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자, 그래서 정말 그 에너지를 제대로 쓰신다면 빨리 합격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 하면 지선쌤을 좀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선쌤의 커리큘럼, 2024학년도 커리큘럼 뭐 카페나 이런 데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보면은 진짜 선생님들께서 그냥 따라만 가시면은 공부가 될수 있게끔 그렇게 잘 생각해서 짜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를 따라만 오시면 된다. 일단 그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시면 그 안에 반복도 돼 있고 요약도 돼 있고 이해도 할수 있고 문제도 풀고 문제도 또 이해할 수 있고 문제 뭐 정리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시는 방법이야말로 선생님들이 지름길로 가서 합격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첫 번째 보시면은 선생님들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저를 따라오십시오.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자, 이러면 여기에 길을 제시해 드립니다. 길을 제시해 드려요. 자,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할까 말까 망설인다거나 좀 이렇게 두렵고 이런 이유가 이 방법이 맞나 저 방법이 맞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면 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어려워요. 자꾸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우리 마음이 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길을 제시해 드립니다. 지선쌤이 길을 제시해 드리니까 그 길로만 따라가시면 돼요. 옆도 뒤도 뭐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길만 쭉 따라오시면 되는 그런 커리큘럼을 쭉 짜놓았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저는 이제 그동안 많은 수많은 제자들도 가르쳤고 그다음에 대학 교수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시는 그 길,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정말 잘했고 대학 교수 하면서도 계속해서 최상위권, 극상위권의 그런 교수였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면 1등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효과적인 그 공부 방법을 가지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고득점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은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1등할 각오로 달려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1등해온 사람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예전에도 또 학교 다닐 때도 아이들 공부를 많이 가르쳤어요. 대학 다니고 이럴 때도 고3 수학도 가르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도 많이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을 때 수험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 길을 제시해 드릴 수 있어요.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는 정말 이제 내년에는 커리큘럼 진행하면서 제 모든 과목의 매뉴얼처럼 하나 정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세요. 저렇게 공부하세요. 공부 방법도 자세하게 매뉴얼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매뉴얼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살아가는 그런 생활 패턴. 그쵸? 그거 따라오시면 선생님들 합격하세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이건 공부 방법 얘기고요. 공부 방법은 제 커리큘럼하고 이런 데도 너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그리고 계속해서 시기마다 계속 공부 어떻게 하라고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길을 제시할 테니까 저를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생활 패턴, 선생님 생활 관리 뭐 이런 게 조금 어렵잖아요. 생활 관리. 생활 관리 역시 저하고 밀착 상담합니다. 물론 생활 관리 역시 저랑 밀착 상담 관리가 이루어져요. 밀착 상담 관리가 이루어지겠지만은 여기에 더해서 이거 역시 지선쌤처럼 하시면 돼요.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처럼 제가 갖고 있는 생활 패턴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학원에 오시면 계속 저를 만나니까 제 생활 패턴을 모르실 수가 없어요. 1년 내내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은 제 생활 패턴을 선생님들이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딴 거 필요 없어요. 제 생활 패턴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이제 수십 년 동안 몸에 익은 패턴이고 이 패턴으로 살아오면서 가는 곳마다 항상 극상위권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제 대학생일 때 대치동에서 가회하고 이렇게 할 때 대치맘들이 저를 그 집에 와서 좀 살기를 원했어요. 한 달이라도. 이제 뭐, 물론 가회보다도 더 많은 뭐 이렇게 사례를 할 테니 와서 살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생활 패턴을 배우면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제 생활 패턴을 엄청 자주 얘기해 드릴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마인드라든가 생활 패턴이라든가.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마인드나 생활 패턴을 저한테 배우시면은 선생님들도 다 극상위권이 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 마인드, 제가 갖고 있는 성공 마인드,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극상위권의 생활 패턴, 자,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따라하는 건 쉽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따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선생님들 처음인데 아예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 많으신데 제가 정말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드려요.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이 기본 이론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 문제는 정말 자세한 해설자료가 있어요. 해설자료도 정말 자세한 해설자료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공부하시면은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엄청난 반복과 요약과 정리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쌤들 이거 하면은 머릿속에 구조화가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저절로 외워집니다. 혼자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저랑 하시면은 이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머릿속에서 저절로 외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요. 그렇죠? 저하고 진짜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선생님들께서 머릿속에 이제 이 수많은 문제들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당근화하고 이런 작업도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 문제들이 그대로 많이 나왔어요. 이제까지. 그렇죠? 그대로 나왔을 때는 못 맞출 수가 없겠죠. 저렇게 반복하고 열심히 해서 싹 정리를 했는데 왜 못 맞추겠습니까? 게다가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미 응용력과 인출 능력이 최상위로 상승해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선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면 수험생활 최대한 단축할 수 있어요. 초수생 선생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선쌤이 지금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모든 길을 알고 있는 지선쌤이 이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부터 시험 보는 11월까지 자세한 안내와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할 테니 자, 지선쌤이 안내하는 길대로만 따라오신다면 초수생 선생님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선 언니와 함께 선생님들 수험생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